안녕하세요. 쉬운 기아벡터 수능 제자비의 임무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 21강이고요. 공간좌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 이제 공간좌표가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마지막에 설명을 했고, 오늘은 그 공간좌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대칭점이나 내분점, 외분점, 그 다음에 구의 방정식까지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으로 보거나 여러분들 TV로 볼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1강에서 마음 먹었던 그 마음을 끝까지 가져간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먹었던 생각과 마지막에 마음 먹은 그런 생각이요, 항상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그 운전하면서 이제 강의 촬영하러 오는데요.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도 더 많은 거를 가르쳐주고 여러분들한테 더 쉽게 좀 전달해야 되겠구나, 계속해서 세뇌를 시키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 조금 이 공간 도용 공간 좌표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생소하더라도요, 조금 즐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요 좀 쉽게 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기아 벡터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가르치고 싶어서 이렇게 기회가 났고 그 다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기아 벡터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 공간좌표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일단 공간좌표에서 먼저 대칭점 잠깐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더 알고 싶어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간좌표가, 제가 공간좌표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했을까라고 하면, 공간도형에서 다루지 못하는 그런 점들을 구체화시키고 이름을 붙인 다음에 뭔가 거리를 구할 때, 나중에 각을 구할 때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화를 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간좌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면좌표에서 배운 것처럼 대칭점, 수선의 발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간좌표를 공부할 때 우리가 배웠던 2차원을 3차원으로 뭐한다? 확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쉽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배우는 개념들은요, 평면좌표에서 배운 개념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또 아주 깔끔하게 X축 그리고요, 그 다음에 Y축 그리고요, 그 다음에 Z축 그리고요. 제가 조금 분필을 일부러 좀 진하게 칠해주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게 공간좌표구나 느끼도록. 자, 이렇게 선생님이 뭐 점선까지 아주 깔끔하게 그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이런 좌표들을 대칭 이동도 시켜버릴 거고요, 수선의 발도 구해볼 겁니다. 근데 거기는 공식들이 있어요. 공식들을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외우지 말고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머릿속으로 상상하든지 그림을 그려보면서 표시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제가요 한 점을 한번 잡아볼게요. 이 점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를 통해서, 수선의 발을 통해서 그 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공간좌표가 있으면 수선의 발을 내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를 A, B, C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됐어요? 수선의 발이 여기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A, B, C라고 하는 것을 제가 P라고 했을 때에 이제는 이 점을요 대칭 이동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선생님, 대칭이동 왜 배웁니까? 의미가 있겠죠. 어떤 최단거리를 구하는 문제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대칭이동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ABC를요, XY 평면의 대칭이동. 자, 제가 한번 써드릴게요.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세요. 그대로 보세요. 그대로 얘를 수선의 발 내리고 다시 내려가죠. XY 평면에 대칭 이동되면요, 여기의 길이하고 여기 길이 동일하고요, 수선의 발이 그대로 있겠죠. 대칭점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점이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들 외우면 안 된다 그랬어요. 누구의 부호가 바뀌겠니라고 생각하면 되죠. A는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B도 유지가 되나요? 예, 맞습니다. 잘했어요. 근데 누구의 부호가? C의 부호가 Z좌표가 음수가 돼버리겠죠. 여기가 양수라면 음수가 돼버리겠죠. 물론 음수면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XY 평면의 대칭이동이면 Z부호가 바뀌고, 그럼 선생님 YZ 평면이면 뭐의 부호 바뀌겠어요? 그렇죠. X의 부호 바뀌겠고요. ZX 평면의 대칭이면 누구의 부호가 바뀌겠습니까? 그렇죠. Y의 부호가 바뀌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라 그랬어요. 외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외우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만 써보겠습니다. XY 평면에 대칭 이동 시켰더니 A, B, 마이너스 C. 누구의 보호 바뀌었다? 바로 Z의 보호가 바뀌었다. 이렇게 그려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선생님. 이번에는요. 자, 이번엔 제가요. Z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그래서 써드리면요. Z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림을 좀 잘 그려볼게요. 자, 이 점이요. Z축, 자, 이렇게 있으면 그대로 이렇게 가겠죠. 통과하면서 가겠죠. X길이 같겠죠. 그 요 점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일로 갔어? Z좌표는 변함이 없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누구의 부호는 그대로가 됩니까? Z의 부호는 그대로가 되고 그리고 저쪽으로 갔어요. X좌표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B의 보호도 뭐가 바뀌어요? B도 뭐가 바뀌어요? 부호가 바뀌죠? 마이너스 B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의 대칭일 때는 바로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바뀐다. 그럼 마찬가지겠네요. Y축 대칭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X축 대칭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수선의 발도 해볼게요. 나머지는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번에는요. XY 평면의 수선의 발.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선의 발 하면 보이나요?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얘가 이리로 내려간 거네요. 0이 되네요, 뭔가. 누가 0이 돼요? 그렇죠. C가 0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써드리겠습니다. 누가? A하고 B는 그대로고 0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요. 선생님, Z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할 수 있죠. Z축에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자, 보세요. 이 점을요. 수선의 발. 일로 갔구나. 일로 갔어. 그러면 누구만 살아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Z좌표는 살아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0이 되는 이러한 그 다음에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원점 대칭 알고 싶어요. 2차원에서 원점 대칭이 뭐였어요? 부호가 다 바뀌었습니까? 똑같습니다. 자, 이 점을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죠. 길이하고 길이 같고 이 점은요. 이 점에 대해서 원점 대칭입니다. 그러면 이건 바로 그냥 써드릴게요. 모두 다 어떻게 돼요? 부호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되는 이러한 좌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물론 대표적인 거 하나씩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씩만 해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직접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공간 좌표에서 대칭점과 수선의 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그림 여러분들 그대로 그려주시고 여러분들 그림을 통해서 필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 책에 나온 하나하나 그냥 써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림을 그리면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생각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대칭점 설명을 했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대칭점이라고 하는 것을 또는 수선의 발을 언제 이용할 거냐. 그래서 선생님이 더 알고 싶어요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언제 활용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더 알고 싶어요. 뭐가 더 알고 싶을까요? 우리가 대칭점을 이용한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수원에서도요. 점의 대칭이동과 우리가 그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공간상도 똑같아요. 자, 선생님 또 연습장 아끼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크게 그리세요. X축이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Y축이 있고요. 이 설명을 안 하면요. 여러분들 혼자서 문제 풀다가 막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여기 Z축. X축, Y축을 연장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어떠한 점을 딱 잡아요. 이 점을 제가 A를 뭐 1, 2, 3 아무렇게나 잡을게요.
그 다음에 뭐 이쪽 점을 하나 또 잡을까요? 이쪽 점을 선생님이 여기를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놓으면요. 여기를 뭐 여러분들 편한 좌표를 한번 놔보세요. X축 뭐 예를 들어 뭐 2, 마이너스 3, 뭐 4 이렇게 한번 놔볼까요? 이렇게 막 잡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XY 평면 위에 한 점이 있대요. 동점이 있대요. 동점. 그리고 나서 A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하고 B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될 때를 구해보자. 이런 최소의 길이를 구해보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AP의 길이하고 플러스 BP의 길이의 합을 구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를 한번 구해보자. 자, 그럼 최소를 구하려고 봤더니요. 오, 선생님, 얘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 길이도 변하고 이 길이도 변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게 뭔가 고정시키는 점이 필요한데, 자, A라는 점이 이렇게 있으면요. 제가 얘를요, 대칭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많이 봤네요, 이 모양을. 그죠? 이렇게 있으면요. 수직이 되게끔 대칭 이동 되게 A에서 A 프라임으로 그려보겠습니다. A 프라임이라고 하는 점은 1, 2,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입니다. 이 점을 이동시켜도 되고요. 이 점을 이동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XY 평면상의 P라고 했기 때문에 XY 평면에 대칭 이동시킵니다. 아, XY 평면상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평면상에 있기 때문에라는 기억을 해주면 돼요. 평면상에. XY 평면상. 누구의? 다 써드릴게요. 그냥 XY 평면상의 P가 있는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킵니다. 이렇게 대칭이동시키는 이유가 뭐냐? 대칭이동시켜버리면 여기의 길이하고 여기의 길이가 어떠해요? 같습니다. 왜?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은 서로 뭐예요? 합동이잖아요. P가 어디 있든 간에.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 길이 대신에 A'P 길이로 대신할 수 있다. AP의 길이 대신에 바로 A'의 P의 길이로 대신할 수 있어요. 길이가. 됐습니까? 합동이에요. 합동. 길이 같고 길이 같고 직각 직각. SAS 합동이죠. 그러면 이 점에서부터 이 길이 이 길이는 어차피 이 길이 플러스 이 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길이 플러스 이 길이가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와야 돼요? 일직선으로 와야겠죠. 그 점이 있겠죠. 일직선으로 왔을 때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은 A'B 플러스 BP의 길이는 결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길이? A'에서 B까지의 거리. 따라서 최소값은 우리가 최소값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이 점하고요. 이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할 수가 있어요. 끝났네요. 자, 2에서 1 빼니까 1의 제곱. 마이너스 3에서 2 빼니까 플러스 5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 4 빼니까 7의 제곱.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거리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거기다가 평면 대칭일 때라고 써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선생님이 하나 더 할 건데요. 제가 좀 깔끔하게 지워드리고 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선생님 조금 어려운 것 좀 해보고 싶어요. 제가 하나 좀 호기심을 좀 발동할 수 있는 문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평면 위에 있는 점이 아니고요 축 위에 있는 점일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사실은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축 위에 움직일 때. 근데 이걸 설명할까 말까 고민하다가요. 여러분들도 한번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평면에 있는 점이 움직였었죠. 축에 있는 점일 때 여러분들 이것도 익힘책에도 이제 나오고 나온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중에 여러분들 EBS 문제나 시중에 문제에서도 가끔 한 번씩 등장하는데 나올 때마다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제가 아예 잡아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선생님이 또 마찬가지로 X축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축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Z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요. 문제가 이제 그 전에 있는 문제를 한번 선생님이 갖고 보면 여기를 선생님이 X는 3이고 XY 평면상에 있으니까 Z는 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XY 평면상에 있고 X는 3이 되는 이런 직선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직선 물론 나중에 뒤에 도형의 방정식 또 배웁니다. 그러니까 X는 3이라는 얘기가 여기가 3이에요. 3. 쭉 3. 그죠? 3. 1, 2, 3. 3. 그리고 XY 평면상에 있는 이 직선 하나를 생각해 보고요. 자, 그리고 0, 0, 4. 이렇게 된 점. 이렇게. 그 전에 선생님이 질문을 많이 했던 문제 하나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0, 0, 4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점을 제가 A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이 점을 하나 딱 잡을게요. 6, 6, 0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6, 6, 0. XY 평면상에 있네요. 그리고 이 축이에. 축. 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건 이 축하면 좀 헷갈리나요? 직선으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직선이의 점이라고 할게요. X축, Y축으로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직선이 있는 점. 그럼 얘가 여기를 B라고 놓고 자 여기를 선생님이 이렇게 P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직선이의 점 P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요. 상당히 어려워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위에 돌아다니는 점. 다시 말하면 AP의 길이하고 플러스 BP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얘가 어디 있을 때.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 내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멈춰놓고 풀어보시고 제 수업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고민을 하다가 아 이것도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풀어보셨으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거리하고 이 길인데요. 지금 이게 얘하고 얘가요. 같은 평면에 있지 않아요. 그렇네요. 같은 평면에 없네요. 한 평면이 없네요. 얘는 XY 평면에 있고 얘는 좀 이런 평면에 있습니다. 같은 평면에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만들어줄 수 있냐라고 하면요. 자, B라고 하는 점을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해발을 이렇게 걷습니다. 이 축에다가 이렇게 수선해발 쫙 걷어요. 보입니까? 그리고요. 이 점을요. 여기다가 수선해발을 하나 딱 걷어요. 수선해발 딱 걷습니까? 수선해발 걷으면요. 수직, 여기 수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선해발이 걷는 거죠. 이 직선. 자 그럼 선생님 보입니까? 직각삼각형이 보여요? 직각삼각형 이렇게 파란색 보입니까? 야, 또 여기 직각삼각형 보여요? 이렇게 직각삼각형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이 평면하고 이 평면 이로 삼각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얘가 이렇게 회전해도 이 길이 변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얘를요 종이 이렇게 한 바퀴 돌려도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축 얘를 축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도 변하지가 않죠 이 길이는 그러니까 이 평면을요 아예 눕혀버린다는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보조선을 한번 거볼게요. 이 평면은 XY 평면에 있어요. 이 평면도 XY 평면에 눕혀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눕혀버린다 이렇게 눕혀버린다는 얘기예요. 눕혀버린다 이렇게. 그러면 도형 자체가 제가 아주 잘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도형 하나 만들 수 있나요? 됐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눕혀도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회전시켜도 그 얘기입니다. 여기의 길이하고 여기의 길이 동일하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회전시키더라도 이 길이는 동일하게 유지가 되면서 가는 거예요. 결국 AP의 길이하고 BP의 길이 대신에 여기 있는 점 같은 평면에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이 삼각형 두 개가. 그러면 이 점을 제가 A'이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A'에다가 P의 길이에다가 플러스 BP의 길이로 대신 구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재밌죠, 여러분들. 그래서 A'에서 B까지 그냥 일직선상의 거리가 바로 최단 거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야, 그렇구나. 그래서 A'에서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대로 내려. 밑에 있는 XY 평면이니까. 그럼 이제 도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형 자체가 이렇게 누워져 있는 거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만 이제는 구하면 됩니다. 이제 구해보겠습니다. 이제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3이에요. 자 여기가 4예요. 같이 따라보세요. 4죠. 여기는 5죠. 맞아요? 3, 4, 5. 그럼 여기 길이도 얼마겠어요? 여러분들 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5죠. 5. 5인데 여기가 3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 0, 0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구나.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가 바로 최단 거리가 돼. XY 평면상의 최단 거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최단 거리는 루트 2에. 자, 마이너스 2에서 6 빼니까 8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0에서 6 빼니까 6의 제곱. 따라서 얘는 우리가 10이라는 거 충분히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그림을 그려줬지만요. 앞으로 축 위에 있는 점일 때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라고 부르면요.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려우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점이 있고 어떤 점이 이렇게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가 A라는 점이 있고요. 여기가 지금 B라는 점이 있었던 겁니다. 얘를 이렇게 통과한 바로 이게 바로 최단 거리가 될 텐데 물론 같은 평면에 있지는 않았지만 눕혔다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자 보세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네요. A에서 축에 내린 수선의 발, B에서 이 축에 내린 수선의 발, 직선의 수선의 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아 이제부터 바로 그냥 들어가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선의 발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같이 보시면 자 같이 보겠습니다. 길이가 5 좋습니다. 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여기서 얼마겠어요? 3이겠죠. 6하고 3이니까. 그렇죠? 여기 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죠. 됐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마찬가지로 얼마가 되겠어요? 6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림을 생각해보면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삼각형 두 개가 돌아가다가 딱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최단 거리는 바로 수직이니까 여기의 길이는 여기가 6이고요. 여기가 이제 3이니까 어차피 여기의 길이는 바로 10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 수선의 발을 통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일 때 굉장히 헷갈리는데 아, 이게 수선의 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단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이런 그림을 같이 좀 가져가시고요. 혹시 내신이나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제가 가르쳐준 방법을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으로 바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 1번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공간 위에 1-2-3이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요.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의 좌표를 ABC라고 했고 YZ 평면에 내린 대칭점의 좌표를 DF라고 했습니다. 대칭점. 그럴 때 뭐 ABC 플러스 DF 구하라. 뭐 이거는 우리가 외워서 푸는 것도 좋지만요. 지금은 외우지 말고요.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생각해보자라고 했어요. 어떤 점이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물론 음수든 양수든 상관없이 그냥 찍어보세요. 이렇게. 이 정도 위치가 있으면요. 자,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우리가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누구만 살아있어요? 바로 X좌표만 살아있고 X축에 있기 때문에 Y도 0이고 Z도 0이다. 그래서 10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충분히 여러분들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Y평면에, 아니 YZ평면이네요. 잘못 얘기했네요. YZ평면의 대칭점. YZ평면의 대칭점이 저쪽으로. YZ평면의 대칭점이니까 YZ평면의 대칭점은 뭐의 부호가 바뀌겠어요? 그렇죠. X의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ABC는 얼마고? 0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곱하면 플러스 6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6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쉽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서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제가 확인 차원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다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계속 볼게요. 유제 1번 보겠습니다. 좌표 공간에서 원점에 대한 대칭점의 좌표. 원점에 대한 대칭점의 좌표가 아 이거 선생님이 이제 또 그릴 필요 없겠죠. 같이 시작 마이너스 2. 좋았습니다. 마이너스 3. 좋아요. 마이너스 2. 이렇게. 얘하고 B하고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5니까 자 B라는 것은 얼마예요? B라는 것은 마이너스 2고요. A라고 하는 것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값은 5고 B라는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정답은 곱하랬으니까 마이너스 10이 정답이다. 여러분들 주관식이니까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개념만 잘 정리하면요. 문제가 막 쉽게 풀릴 겁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의 꼭지점 P에
Y축 위의 대칭점의 좌표를 ABC, ZX평면에 대한 대칭점의 좌표를 DF라고 했을 때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라. 일단 요 점의 좌표를 구하는데 이게 직육면체잖아요. 좌표가 어떻게 돼요? 3, 2,1이 되는 거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게 피해 좌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먼저 뭐부터 구할까요? Y축에 대한 대칭점. Y축에 대한 대칭점 이렇게 넘어가겠네요. 좌측으로. 이제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Y축 위의 대칭점은 누구는 그대로고 Y좌표는 그대로고 X좌표와 Z좌표가 부호가 반대. 그래서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1이 바로 ABC가 되는 거고요. 각각의. 그 다음에 ZX평면에 대한 대칭점. ZX평면 여기죠. ZX평면에 대한 대칭점. 누구의 부호만 바뀌겠어요? Y의 부호만 바뀌니까 여기는 3, 마이너스 2, 1이 되겠죠. 그래서 3, 마이너스 2, 1. 그래서 또 뭐 구하래요? 이거 다 더한 거. 더한 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거 다 더한 거. 플러스 2를 빼라고 했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마이너스 4가 된다는 확인할 수 있고요. 정답은 객관식입니다. 3번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또 한 개념이 하나 또 끝났고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예제 2번 하기 전에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우리가 이번에는 해야 될 내용이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뭐가 하나 빠졌냐면요. 공간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두 점 사이의 거리도요. 2차원에서 우리가 수원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평면상에서 어떻게 구해지는지 기억나죠? 예, 똑같습니다. 근데 공식만 가르쳐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냥 책 보면 되는데 제가 왜 그렇게 되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될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X축이 있고요. 여기 Y축이 있고요. Z축이 있습니다. 이제 축 여러분들 이제 참 많이 그려놓을 겁니다. 자, 점까지 표현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요. B라는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그냥 거리를 구하기 어려우면요. 직육면체 하나 만들어 보세요. 편하게. 각각의 축에 평행한 직육면체 하나 쭉 만들어 보고 AB를 설정해 보면 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제가 좀 잘 그려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를 A라고 놓고요. 여기를 이제 B라고 놓으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냐면 A에서부터 자, B까지 여기에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를 제가 X1, Y1, Z1이라고 놓고 여기를 X2, Y2, Z2라고 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부르면요. 자, 각각의 축과 각각 평행하다라고 했고 우리가 충분히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요. 누구의 차이예요? Y좌표의 차이니까 Y2에서 Y1을 뺀 거에 절대값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누구의 차이? X좌표의 차이. X2에서 X1을 뺀 거에 절대값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대각선 이렇게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죠, 우리가. 이게 바로 좌표 평면에서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니까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자, X2에서 마이너스 X1의 제곱. 절대값은 의미가 없죠, 이제 제곱하니까. 플러스 Y2에서 마이너스 Y1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번 뭐가 나와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Z2에서 마이너스 Z1에다가 절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드디어 여기의 길이는 짜잔 루트에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에 루트 씌운 거니까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플러스 Z2 마이너스 Z1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주면
선생님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점과 점 사이 거리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구해낼 수 있다. 자, 이거는 마치 2차원과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선생님 당연한 거 설명하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또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증명을 해드렸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들이 쭉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문제 이제 아주 쉽습니다. 문제도 내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좌표 공간에서 A, B 사이의 거리가 루트 35라고 그랬어요. 거리 구하는 거니까 너무 쉽네요. 바로 들어갈까요? 루트. 자, 3에서 2를 뺀 다음에 제곱하니까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A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 좋습니다. 자,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3의 제곱이 되고요. 이거의 거리가 루트 35라고 한 겁니다. 양변을 제곱해버리면요. 이거 제곱해버리면 A 플러스 1의 제곱은 그대로 써주시고 플러스 자, 1하고 9니까 여긴 10이 되겠죠. 이거는 3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전개할 필요도 없네요. A 플러스 1의 제곱은 넘어가면 25인데요. 이것이 5가 되든지 마이너스 5가 되든지이기 때문에 A는 4 또는 마이너스 6인데 A의 값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뭐 A값은 4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물론 전개해서 풀어도 상관없어요. 쉽죠, 여러분들? 예, 재밌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정답은 4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문제가 또 있네요. 자, 좌표 공간 A에서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또 Z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라고 했을 때 두 점 BC 사이의 거리 구하라. 좋습니다. 선생님이 또 한번 그려줄게요. 암기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그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요. 자, A라는 점이 얼마예요? 1, 2, 3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그걸 B라고 했어요. B라는 좌표.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1, 2, 0이 되겠죠. 괜찮아요? 예, 수선의 발.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좌표는 Z축에 내린 수선의 발. Z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누구의 좌표는 유지가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 2, 0하고 0, 0, 3인데 두 점 사이에 거리 구하랬으니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고요. 따라서 정리하면 1, 5, 9, 14니까 루트 14.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 객관식이네요. 그죠? 루트 14, 주관식이네요. 루트 14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정말 쉬운 기백이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좌표 공간에서 두 점 A, B에서 거리가 같은 X축 위의 점 구하래요. 이것도 여러분들 수원에서 많이 했던 내용인데요.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X축이 이렇게 있고 자, Y축이 이렇게 있고 Z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X축 위에 있는 점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바로 A, 0, 0이 되는 거예요. Y좌표하고 Z좌표가 0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A라는 점이 어디든 상관없어요. A, B라는 점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은 점을 찾아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미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쉽게 풀릴 수 있네요.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니까 A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1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이 되겠죠. 루트. 자, 그리고 4-3 2에서부터 거리니까 A-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의 루트가 되겠습니다. 자, 양변 제곱하면요. A제곱에 플러스 37이 되고요.
얘 제곱 정리하면 a 제곱에 마이너스 8a가 되고요. 플러스 16, 플러스 16, 플러스 9, 플러스 4, 29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따라서 a제곱 지워지고 너무 간단하게 나오네요. 마이너스 8a가 1로 넘어가면 8a가 되고요. 37이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8 나옵니다. 예, 좋아요. 따라서 a는 얼마가 돼요? a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단원인 새로운 개념인데요. 또 어렵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거기 교재 보시면 선분의 공간상에서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쉬워요. 왜?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이거 잘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간좌표는요, 2차원에서의 그 개념들이 그대로 적용된다. 하나가 다 늘어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공식만 써드리면 안 되니까 제가 공식보다는 왜 이렇게 되는지 한 번 더 우리가 감을 가질 수 있도록 X축, Y축, Z축을 또 한 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해야 될 게 뭐냐면요. A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B라는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점을 제가 X1, Y1, Z1이고요. B라는 점을 X2, Y2, Z2라고 하면 뭐 하고 싶어요? A에서부터 B까지를 AB의 거리를 길이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 그러니까 M 대 비율상 M 대 N 로 내분한 요 점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또는 외분점, 내분점을 동시에 좀 구해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공식은 똑같습니다만 우리가 왜 그런지 잠깐 보시면요. 편해요, 여러분들. 자, A라는 점에 수선의 발을 내려보세요. 이렇게 한 점 찍어보겠습니다. 자, B라는 점을 또 수선의 발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선의 발, XY평면의 수선의 발을 그대로 내렸을 때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요 점이 바로 요즘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그림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요. 그대로 이렇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편하게 생각하세요. X1, Y1이죠. 그대로 X1, Y1, 0 되겠죠. 예, 좋습니다. 여기도 어떻게 돼요? 여기도 수선의 발. 여기를 내가 A'이라고 할게요. 편하게. 여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X2, X2, Y2, 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가 M 대 N이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비율상 M 대 N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거버리고 여기 수직 이렇게 거버리고 여기 길이가 M 대 N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M 대 N이 돼버리니까 얘와 얘의 내분점을 구하는 공식이 나오죠. 그게 그대로 올라간 거죠. 그대로. 그래서 일단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m 플러스 m분의 혹시 기억나요? 예, mx2 플러스 nx1 이렇게. 그리고 m 플러스 m분의 my2 플러스 ny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0이 되겠죠. 아직까지는. 그런데 얘가 이제 요 좌표를 어차피 결정하는 건 똑같죠. X좌표하고 Y좌표는 얘만 결정하면 되는 건데 뭐 얘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마찬가지죠. 선생님이 요 점의 Z좌표라고 하는 것도 선생님이 이렇게 평행선 하나 거버릴까요? M 대 N이면 여기도 마찬가지 M 대 N이니까 요 Z좌표라고 하는 물론 Z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상관없습니다. 요 점의 Z좌표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M 대 N이므로 m 플러스 m분의 똑같죠. m 플러스 m분의 m z2 플러스 n z1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올라가고 이것도 그대로 올라간다고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내분점 외분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외분점은 어떻게 됩니까? 또 할 필요는 없죠. 여기 다 마이너스로 바꿔주시면 돼요. 제가 바꿔드릴까요?
여기를 전부 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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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바꿔드리면 바로 외분점의 좌표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요. 무게중심도 우리가 충분히 증명할 수 있고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 꼭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나왔네요. 무게중심. 제가 이제 무게중심을 원래 개념상에 설명하려다가 문제 어차피 나왔으니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점이 있는데 세 점을 꼭지점으로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G라고 했을 때 G를 이렇게 된다는 걸 증명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 이 개념은요, 수원에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자, 수원에서 제 10분 개념이나 기본 개념 강좌를 꼭 들으세요. 무게중심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꼭 그 부분을 들으세요. 그리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기 A라고 했고 B라고 했고 C라고 했으면요.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A에서 BC에 중점을 연결한 거예요. 이렇게. 중선의 교점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AC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점 하나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C에서 그대로 이렇게 요 점 길이 같게끔 찍어버린 거고 세 중선의 교점을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부르는데 그 무게중심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보자라는 얘기인데 자, 무게중심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이거 대 이거의 비가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 되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기본 개념에서 증명을 해놨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얘와 얘의 중점을 구한 다음에 얘와 얘의 2대 1의 내분점을 구하면 무게중심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를 제가 M이라고 하면 M은 어떻게 되냐? 바로 들어갈까요? M은 BC의 공간상에 있는 점이어도 BC의 중점이니까 BC의 중점은 BC의 중점 BC의 중점은 2분의 X2 플러스 X3 그 다음에 2분의 Y2 플러스 Y3 그 다음에 2분의 Z2 플러스 Z3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바로 중점의 좌표입니다. 중점. 이건 1대1의 내분점이니까 어차피 중점은 1대1의 내분점이니까 1 플러스 1에다가 이거 계속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A라는 점이 뭐예요? X1, Y1, Z1이면 2대1로 내분한 거예요. 2대1로 내분했기 때문에 무게중심의 좌표는 2 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1이 되고 컴마 컴마 됐어요? 자, 2대 1이면 어떻게 했죠? 2대 이거 대각선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죠. 따라서 2 곱하기 2거니까 X2 플러스 X3고 1 곱하기 X1이니까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됐어요?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Y1 플러스 Y2 플러스 Y3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Z1 플러스 Z2 플러스 Z3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어차피 2분의 2 플러스 1이고 2 플러스 1이고 2 플러스 1은 모두 다 얼마예요? 그렇죠. 3이니까 이렇게 무게중심을 여러분들이 증명해낼 수 있고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 수원과 그대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이것도 지워버릴게요. 자, 그 다음 내용 가보겠습니다. 유제 5번 가보겠습니다. 두 점 A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을 각각 구하라고 했으면 자, 내분점, 외분점 이것도 선생님이 수원에서 쉽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분모를 먼저 쓰자. 분모는 뭐예요? 내분점. 2대 3의 내분점 2 플러스 3 2 플러스 3 2 플러스 3 그대로 써주시고 외분점은 2 빼기 3, 2 빼기 3, 2 빼기 3 같이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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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2대 3, 2대 3 대각선으로 곱하니까 여기 2, 3은 6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 5, 10. 2, 5, 10. 3, 0은 0.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6. 2, 3, 마이너스 6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 좌표가 구해지네요. 피해 좌표는 여기는 5분의 빵. 여기는 5분의 12. 그 다음에 5분의 마이너스 15. 그래서 피해 좌표는 0, 2,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버릴게요. 이것도 이거 외분점이니까 빼야죠. 이제 2, 3은 6에서 빼 3이 6인데 마이너스니까 12가 되겠죠. 오, 조심해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2, 5, 10. 10이네요. 어차피 2, 5, 10, 3, 0, 0. 됐습니까?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인데 플러스 9가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Q의 좌표는 자, 마이너스 1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2에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플러스 3인데 밑에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되겠죠. 그래서 Q의 좌표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선생님 계산 아주 잘했네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5번도 쉽게 풀어줬습니다. 선생님도 계산이 가끔가다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집중력 있게 안 틀리려고 여러분들. 제가 틀려버리면 뭐가 돼요? 여러분들도 선생님도 틀리네? 그래서 항상 주의합니다. 제가 틀리면 여러분들 또 시험장에서 틀렸는데 선생님 틀렸잖아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계산은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 집중해서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오늘. 좌표 공간에서 세 점이 있는데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구하라. 내용들이 그냥 공식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풀 수 있는 내용이네요.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되니까 1, 2, 3 더 6인데 6을 3으로 나누니까 2가 되고요. 자, 2, 3, 1 계산하면 얘도 6이니까 3으로 나누니까 2가 되고요. 자, 3, 1, 2 계산하면 4이니까 얘도 6이니까 무게중심이 아주 깔끔하게 2, 2, 2가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2, 2, 2이고요. 너무 쉽죠? 근데 너무 소홀히 여기지 말고요. 여기서 공부해야 될 건 무게중심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랑 무게중심이 왜 2대 1인지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공간 좌표도 이제 9만 빼고 9 빼고 다 했네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9하고 뒤에 있는 문제들을 이제 공간 좌표로 계속 할 텐데요. 뒤에 또 공간 도형이 나올 거예요. 공간 도형에서 선생님이 좀 못 풀어줬던 문제들, 그 다음에 수능이나 이제 내신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몇 개를 좀 다뤄줄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은 했지만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접근이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까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 꼭 정리하시고요. 여러분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공간 좌표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수고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